비굽이라는 비만 치료제가 나와요. 일론 머스크도 썼다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찍냐면,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가 나와요.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는 뭐냐면, 혹시 삭센다라고 하는 비만약 들어보셨죠? 삭센다나 위고비 둘 다 포만감을 좀 줘서 식욕을 떨어뜨린 약이거든요. 떨어뜨린 약인데, 삭센다는 맨날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 치료 받듯이 팔뚝이나 아니면 배 이런 피하지방 풍부한 곳에 직접 본인이 찔러서 주입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걸 하는 게 이제 삭센다였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삭센다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비만약을 따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합하는 약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거의 삭센다가 평정을 했다고 해도 무방하게 그 비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고비는 이제 일론 머스크도 썼다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굉장히 편하죠. 매일 맞는 게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뭔가 작은 걸 찔러서 매일 한다는 게 스트레스인데, 위고비는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되게 좋죠. 편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도 체중 감소를 꽤 많이 보여줬고 10% 정도 이상. 네, 그래서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찍냐면, 이런 비만 치료제는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갖고 있어요. 우리 췌장염, 탈모, 설사, 구토 이런 게 가장 흔한 부작용이거든요. 위장관 부작용이 제일 심해요. 그러니까 메스꺼움, 구토, 소화불 흔하지는 않지만 식욕 억제제들이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겪은 분들이 또 탈모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탈모 있는 분들은 삭센다나 위고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탈모를 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실 때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탈모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한테도 벌써 위고비 혹시 구해줄 수 있냐고 묻는 그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탈모가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우리가 컨트롤해서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 잘 이용하시면 득이 됐고, 부작용이 있거나 했을 때는 잘 우리 현명하게 또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위고비에 대해서 한번 부작용에 탈모가 있어서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